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거들의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지금 인도네시아 지금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마르쿠스 목사님이 오늘 참석했어요. 오늘 저하고 좀 면담을 했는데 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뭐 이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10만이라 했나? 엄청난데 조금 이 방송 책이 오늘 임명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슬렘 국가거든요. 1억이 넘니까? 모슬렘 국가인데 유일하게 지금 모슬렘을 향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RTG 방송 이정은 장모님하고 오늘 다 와가지고 같이 의논을 했어요. 우리 RTG처럼 24시간 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을 세우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방송국 대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라고 주신 제목인 줄 믿으시고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르쿠스 목사는 이번에 합숙을 받으러 왔는데 이제 이번 주일까지 우리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내일 핵심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가게 되겠는데 훈련 받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훈련 통해서 인생 답을 찾았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대피라 답찬 그날부터 지금까지 천국이다. 이것을 함께 누리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복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열정의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께서 설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지금 사회가 말이죠. 막 불신 풍조로 그냥 불신과 불신. 서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런 지금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지금 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어. 서로 서로를 믿지를 못해. 가족은 가족끼리 믿지 못하고, 친구끼리 믿지 못하고, 성도끼리 믿지 못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부를 못 믿어, 정부를. 정치인을 못 믿어. 법원을 못 믿어, 법원을. 경찰을 못 믿어.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 이 재벌, 믿을 사람 대상이 없어. 전부 다 불신, 이 풍조가 지금 만연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그러냐?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옳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 잡혀가지고 온갖 독설과 온갖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본인만 맞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이 이제는 어느 정도 되었느냐? 콩으로 맷을 서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 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꼴이 있지. 우리 환경이 그래요. 된장하고 고추장, 간장은요. 분명히 원료가 맷이에요. 맷주. 맷주로 콩을 써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콩으로 맷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으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소통과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거짓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소통화합 못하도록 하나되지 못하도록 이 나라가 하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5천만이 넘는 민족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7위예요. 7위. 이런 데다가 지금 우리 여야가 합해버리고 만약에 남북이 합해버리면 세계 최강이 된다니까 이게 지금. 이거 못하게. 그래, 계속 분열식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요, 소통과 화합이 안 되면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발전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영적인 이 성장을 방해하고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 불신앙이에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요. 목사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요. 불신앙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각 관심도 없어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지금 대부분이 그래 살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다니까 풀 마르고 꽃 다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성취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요. 1.1획도 빠짐없이 성취되는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죠. 여러분 자존심,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아침, 여러분 경험, 그것이 우선돼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야지. 그러면 부부싸움 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싸움 할 게 있습니까? 부자 간에 무슨 갈등이 생기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면 다 답이 나오는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 속고 있어서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속고 있다고. 속고 있는 줄 모르고 있으니 이런 어리석은 삶이 어딨냐 말이에요. 계속 속고 산다니까요. 사실 성경은요. 불신앙과 신앙의 내용으로 양분되어 있다. 그래 볼 수 있어요. 불신앙하는 사람, 신앙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불신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은 사람들의 삶.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한 걸음도 믿음이 전진하지 못해요.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은 사람은 오늘 제목 말씀대로 사는 기쁨, 사는 게 감사하고 사는 게 즐겁고 사는 게 기뻐요. 물어봅시다. 예언자 성도 여러분 기쁩니까? 기쁘냐고요? 정말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없으면 다 가짜요. 구원 받은 거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이런 특권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 기도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영혼의 기쁨으로 체험되어져야 한다. 말씀을 따르는 자의 기쁨. 자,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맛보는 사람. 날마다 독수리 날개 치면서 올라간 같은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어있어. 지루하게 불신자처럼 이거 불평 저거 불평 이거 문제 저거 문제 이런 갈등 저런 갈등 그런 사단 속임수에 속아 살지 않습니다. 날마다 생동감 있게 넘치는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아멘. 그거 안 되면 다 속은 거예요. 이유 변명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하루 종일 부평 원망하도록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속았구나 하면 다음에 안 속아요. 아멘. 그런데 속은 줄 모르면 또 속아요. 계속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연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서 참 기쁨, 참 감사, 참 평안, 참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증거 있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자, 1절로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성취시키는 장면이에요. 정확하게 성취시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야. 이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 때냐? 75세 때입니다. 75세.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25년 흘렀어요. 75세 때 이 말씀하셨는데 25년을 100세 때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 시간표는 아브라함에게 25년이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브라함에게 25년.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 75세 때 말씀하셨는데 확신이 없어가지고 25년간 기다리지 못하고 각종 불신앙 속에서 엄청난 업다운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날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예수 믿는다는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래놓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정말 예수 믿느냐?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뭐라도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예수를 모든 사건 문제 위에 계심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지식적으로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레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받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레마로 받으면 여러분 것으로 완전히 가진 뿌리 체질, 말씀이 가진 뿌리 체질 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이 전제될 때 살찌 응답받아요. 사람 말을 들으면요, 몇 년 지나도 안 잊어버립니다. 사사건건이 다 알아가지고, 기억해가지고 다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했는데 하나도 기억 못해요. 백지 줄 거니까 한번 적어볼래요? 응? 열정의 복음 전도자 한번 적어보세요. 뭘 들었는지. 싹 다 잊어버려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밭이 4개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 밭들이 대부분이에요. 좋은 밭. 열매 맺어요. 오직 25%예요, 25%.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의 다. 중요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아시겠어요? 중요한 사람일수록 사단은 더 크게 역사해요. 누가 제일 은혜 못 받느냐? 교회 직원들. 영향 바로 입히죠. 교육자들, 장로들, 그 다음에 중요한 일들 하는 이 권사들, 이 집사들, 요거 은혜 못 받게만 하더라. 자기 생각 확 잡히도록. 그 사단 심부름 하도록. 그 제일 은혜 누가 잘 받냐? 평신도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순수한, 그다 3, 4년 믿은 분들, 요런 분들. 이상하지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은혜 많이 받아. 장로님들 앞에 다 앉아있잖아. 교육자들이 얼마나 말씀 안 받으면 교육자 할 생활을 못하는데. 아멘. 세상 사람들의 말은 세상 거는 기억을 10년, 20년 하면서 하는 말씀 하나도 기억 못해. 말해보세요. 말 못해. 길가밭, 돌짜밭, 가시밭.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다 잊어버렸지만 헷갈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응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한 것은 응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내가 오늘 그 권사님을 그랬어요. 권사님, 이 헌금을 하고 나면 아주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 중에서 갈등하게 하는 만든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이게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그 넘어가야 됩니다.
뭐든지가 이 건강하려고 하면 한 번은 얼음이 온다고. 사업도 마찬가지요. 잘 되다가 얼음이 확 다쳐가서, 아이고, 나는 이제 안 되고, 하나님도 이해하면 안 되고, 고생을 온다는, 그걸 넘어서 지금 믿음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제 고백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요, 기한을 정하시고 때가 차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때가 차야 돼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스스로는 절대로 아들 못 낳는다는 사실을 그때가 기다리고요. 기다렸어. 기다려. 누가 봐도 안 된다는 걸 기다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확실성과 하나님의 응답 시간표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확실성은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 말씀하신 실행하지 않겠느냐. 보세요. 이 부족한 목사도 말을 하고 나면 실행을 하는데,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말씀해가 책에다가 성경책이라고 하나 말씀을 잡고 다니, 읽으라고, 가지고 다니라고, 내가 성취한다고, 일주일이라도 빨리면 성취한다 해놓고 안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문제지.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참으로 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배 시간에 한 줄이라도, 한 단어라도, 한 말이라도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 시간표에 대해서는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아셔야 되지. 우리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나 중심으로 늘 응답의 시간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시간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응답받을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다. 영적인 조급증이 빠지면 안 됩니다. 불신앙하고 이 조급증 빠지면 불신앙하게 되고 막 인본주의 쓰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처럼 막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요? 세월을 허송하게 돼요. 세월 허송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피눈물을 쏟는 고난을 지금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형제끼리 피 튀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 그 대가 치르고 있다. 영계 모든 성도는 이런 억울한 삶을 사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점이 뭐냐? 첫 번째는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두 번째는 한 번 약속하시고 취소하거나 파기하신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약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 사랑에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해. 아멘. 이제 여러분을 향한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나? 아니에요.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확신에 차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어요. 이것만큼 우리의 기쁨을 주는 말씀도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도록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기 때문에. 짝사랑이 뭐예요? 한 사람이 계속 혼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짝사랑이요. 하나님을 나에게 짝사랑하게 만들지 말아요. 나도 사랑한다 고백해라 말이에요. 아멘. 그 짝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조롱하지 마세요.
이번 주 사가족 및 현장 사역자 수련회 포럼에 있었어요. 포럼에 대한 메시지 선포됐는데 인생 복음 포럼 1강입니다. 2강 삶과 기도 포럼 2강입니다. 3강 전도 축복 속에 있는 포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포럼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지요. 이 세 가지 3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삶 속에 적용하는 것.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내가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 포럼.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녀 전도의 모든 구역, 모든 모임 할 때마다 또 가족 포럼 할 때도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기도하면서 적용했냐 안 했냐? 적용했더니 이런 응답 받았다. 이게 포럼이에요. 아멘. 그 성경적 포럼 아닌 건 내가 옛날에 뭐 이러사라 이러다 내가 막 수주증백인데 내가 어쩌다가 내가 막 사대성공 이건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적용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자, 영계 저 성도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사천 말씀 운동 현장에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운동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현장이에요. 왜 포럼이 안 되느냐? 받은 은혜가 없어. 하나님이 응답한 게 하나님이 하신 게 없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다 있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말귀를 못해가 영적으로 못해 하나님 하고 있는데도 몰라 자기는. 하나님은 자기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걸 자기는 못 깨달아. 여러분 그냥 나 중심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적용해서 받은 은혜.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적용해서 받은 은혜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자꾸 받은 은혜 내용이 아닌 것 가지고 지식적으로 그렇게 말씀 운동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받은 은혜 아니고 은혜 지식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들어야 하지요. 지속이 안 돼요. 힘들잖아. 그러면서 아, 나 다락방 힘들어. 은혜를 못 받고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지요. 은혜 받은 거 하려고 그러면 나누기 시간도 바빠. 절제해야 돼. 절제. 아멘. 절제해야 돼요. 저는 여기서요. 10시간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내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절제합니다. 30분, 40분,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끝내야 빨리 가니까 오늘 지금 새 가족들 지금 세례인자 받고 앉았는데 오래 있으면 뭐 다시 안 온다고. 그래서 좀 땡겨가지고 제가 막 세례도 빨리 하고 오늘따라 마음이 급해 지금 내가. 이제부터 영계전 성도들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기쁨의 증인들 되시길 제모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4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은 태어난 아들 이름 이삭이라 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1년 전에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이름까지 다 지어줬어요. 언약의 증표를 주셨는데 할례를 행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나와 너의 언약이다. 언약을 그래 매일 확인해라. 매일 확인. 매일 확인은 매일 몇 번씩 확인하잖아요. 너와 나의 약속이다. 이삭 준다. 준다. 잊지 마라. 확인, 할례. 그래서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약속을 지킨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이삭에게도 행한 거예요. 이삭에게 할례라 말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그 할례 이삭에게 행해. 아브라함이 이삭의 출생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 성취의 증거를 봤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삶 속에 임하는 것이 뭐냐?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해. 이게 최고 축복이잖아요. 평안하십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거 최고 행복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은 이유 불문 사단에게 속았어. 사단에게 뺏긴 거예요. 이유 없어. 돈 때문에 돈에 잡혔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려 그래. 그것 때문에 모든 게 그것 때문에 사단. 자, 5절 6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말씀대로 태어난 언약의 자녀 이삭을 통해 뭐가요? 참 기쁨이 아브라함 가정에 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막 주변의 사람들까지 이 족장이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의 신하들이 많고 얼마나 그 저 가족이 식솔들이 많아요. 전부 다 기뻤어요. 이야, 저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저 웃은 거요. 여러분 웃잖아요. 막 웃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사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사라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 웃게 하시는 하나님. 사실 사라가 웃었다는 표현은요, 우리에게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니까 사라가 그저 들었어요. 밖에서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 반응이 뭐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나오는 사라의 웃음이 뭐냐? 어떤 웃음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비웃음이에요. 불신의 웃음이에요. 말도 안 된다라는 비웃음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사라의 웃음이 뭐요? 180도 바뀌었어요. 180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정말 감격의 웃음. 이 감사의 웃음으로 바뀐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이렇게 웃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실 믿는 자의 삶은 웃게 하시네. 믿는 자의 삶은 웃음이 넘치게 하신다. 아멘. 웃음이 넘쳐요. 웃음이 넘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참 평안, 참 감사를 여러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이삭의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라가 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했어요? 비지기. 웃지 않겠어요? 희한하네. 뭐, 사라는요, 이삭을 볼 때마다 웃는 거예요. 신기하네. 아브라함 찢어지고 거기까지 막. 이야. 이 아들 때문에 집안이 말이야. 막 그냥 웃음 천국이야, 그냥. 웃음 천국이야. 너무너무 가슴에 모든 것이 다 웃음.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이 사라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매일매일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새로운 생명, 재창조의 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자, 우리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신 이 사라에게 한 이 사건을 이 두 분에게만 적용된다면 우리가 여기 예외들이면 이거 읽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일을 읽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걸 봐라. 내가 아브라함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내가 이삭을 준 것처럼 나도 내가 너에게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하리라. 똑같은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아이를 못 낳아서 있는 가정은 이 약속 믿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지만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 아들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 사건들이 여러분 가정에 많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도 해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역사가 뭐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뭐 주었습니까? 사라처럼 묻게 하신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세례받은 새가족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오늘 세례를 받게 됐나? 너무 기쁘구나.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웃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 웃음. 디디에 드 코엔이라는 프랑스 작가인데, 걸음과 경건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른 각도에서 조명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이 33년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즐거움을 누렸으며 그때마다 유쾌하게 웃었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출발합니다. 사실 어떤 이 성화에서도 예수님이 웃는 법이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이 보았던 그리스도는 언제나 근엄한 표정이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실적인 얼굴이었을까? 이 물음을 던진 후에 이 복음서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예수님이 즐겁게 살았던 삶의 모습을 자기 소설 속에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많은 풍자와 이 비유, 역설 등은 예수님이 얼마나 웃음과 해악을 즐길 줄 아는 분인가, 그것을 잘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친구 사귀기를 좋아했고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가 고기를 잡아 구워 먹기를 즐겼고 잔칫날에는 흥겨운 분위기, 포도주가 모자란데 그걸 더 먹도록 포도주를 첫 기적을 거의 행하시면서 풍성히 먹도록 해주셨다. 자, 하나님부터 예수님은 가장 놀랍고 즐거운 영생의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이에요. 즐거운 소식을 전하러 왔던 예수님이 웃지 않았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 사실을 알아야 돼요. 웃게 하신다. 저도 이게 촬영, 오늘도 새가족을 위해서 촬영을 했어요. 촬영하는데 우리 홍 집사님이 목사님 웃으세요. 웃으세요. 그 내가 일부러 안 웃고 가만히 있으면 얼굴이 이렇게 화난 것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목사님 억지라도 웃으세요. 웃으세요. 참 우리 문화가요. 참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웃으면 사람들 모지르는 것 같고 가볍게 느껴지니까 남자는 울지도 말고 근엄해야 돼 이랬다고.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보면 그렇게 체면 문화 속에 이 눈치 저 눈치 이 상처 저 상처 이래가지고 마음대로 웃지도 못하고 표현을 잘 못해요. 이상하지요. 저 이민 간 한국 사람들요. 이 렘넌트들 보면요. 한국 사람인데 100%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얼굴이 밝아요. 이상하지요. 얼굴이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간 아이들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털려요. 얼굴이 털려요. 희한하지. 예를 들면 골프 선수 유세비 보세요. 한국 100% 한국인데 당당해요. 이야. 그 문화가 그래요. 우리나라 문화는 이게 귀신 문화예요. 다 박살내야 되는 문화야, 정말. 체면 문화 속에 선후배 따지고 앞뒤 여자 남자 따지고 전부 다들 사서 이게요. 사랑을 막 줄들게 만들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가도 구원받은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해서 웃음이 나옵니까? 이야,
정말 내가 그때 구원 받아서 내가 이렇게 귀한 직분까지 받아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에서 모든 것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구원의 감격 있는 사람은요 영적 영향력이 입혀요. 다른 사람이 영향이 입혀요. 향기 내. 야, 예수님 다르네. 멋있어요. 매력 있어요. 자꾸 만나고 싶어요. 자꾸 보고 싶어요. 아멘.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아. 그래 돼야 돼. 만날수록 더 부담스러워. 이건 가짜예요, 가짜. 쉽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많습니까? 아, 친구가 막 여러분 보고 싶어가지고 만나고 싶어. 주위에 동역자들이 많습니까? 그 많아야 돼요. 그게 복음 체질이란 증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주의받아야 돼요. 이유 없어요. 주의받아야 돼요. 가짜 인생 살고 있어요. 그거 주의받아야 돼요. 그렇게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원리스. 더불어 함께.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아멘. 그 다른 변명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혼자 사과딱 삭감딱.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그 잘못 살고 있어요. 교회는 조직이 있어요. 다 교제할 친교할 수도 헌신하고 봉사할 수도 기관과 부서가 다 있어요. 함께 같이 교제하고 실시로 맘 여세요. 아멘. 그 출발에 확 여세요. 뭐가 겁나고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두려웠습니까? 뭐가 조심됩니까? 뭘 그래 숨기고 싶어요? 뻔한 거. 뻔한 미천인데 그거. 알면 얼마나 알고 가지면 얼마나 가졌어요. 뻔한 거. 거짓도가 최고라. 최고 지식이요. 세상 거 다 배설물이야. 뭐 세상 것까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왜 그래 어리석게 삽니까? 예수님은요. 실제로 이 책을 보면요. 굉장히 즐겁게 살아요. 그냥 잔칫날에 그렇게 즐겁게 흥겹게 신나게 예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웃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째는 구원의 감격. 그래서 이 기쁨이 날마다 흘러넘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다른 세 가지 들어보면 그래요. 직장에서 표정이 너무 밝고 너무 어려움을 다 이겨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어서 궁금해서 교회와 왔대, 따라왔대. 그리 전도에 된 거예요. 표정이 달라. 삶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이런 열정의 보험 전도를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 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창조 원리.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기쁨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매일 창조물을 만드신 후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드시면서 계속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처음 세상에 창조될 때는요. 기쁨이 가득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보시기 좋을 정도로 기쁨이 가득해서 특별히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요. 보시기에 뭐요? 심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다른 거는 좋았더라고 말씀했는데 인간을 창조해놓고 나서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막 하나님 기쁨이 충만했어요. 인간을 만들고 나서. 그런데 자기 3장 사건 이후로 기쁨이 온당한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기쁨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막 끊이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거는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거 회복하려고 이제는 더 이상 예탈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이 구원의 이 놀라운 감격, 기쁨의 삶, 새털로, 새털 인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거는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예수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일어나도 앉아도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자고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 무슨 세상 염려 걱정 잡힐 이유가 뭐 있겠어. 다 주님의 것인데 내가 자꾸 내꺼 하다 보니까 상처 투성이밖에 남는 게 없다면 사단이
그냥 박살 내뿐단 말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삶 속에 복음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기쁨,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응답의 체험, 이 체험 속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이 사라처럼 웃음이 넘치는 모든 슬픔과 고난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 미움과 상처, 사단의 손은 다 가라지. 오늘 이 시간 다 속지 마시고 이 시간 결단하시고 오늘부터는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다.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 삶을 웃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